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유. 대변했을 때.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여기 그 옛날에 운영위원도 한 2년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TA 관련해서 한번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TM을 하던 분들은 TA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TA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런 어떤 스킬이 없는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해서 강의도 좀 다니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TA 할 때. 근데 이제 만나서는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 동안은 예. 계약을 한 건도 못 했어요. 진짜요? 한 60명 만났는데. 만나기만 하고? 예, 예.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그러니까 대면으로 푸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가르쳐 주는 분도 없었고. 예, 예. 저는 그냥 온리 그냥 책 보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그게 2005년도, 예, 5년도 한 중순경이에요. 중순경에. 예. 아니, 그 안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죠. 근데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외자사 같은 경우는 뭐 예. 들어가자마자 그냥 거의 뭐 과정도 있고. 스파르타식으로 예. 그냥 교육을 시켜서 예. 완전 무장을 시키는데 예. 이게 국내 보험사였거든요. 아. 작은 보험회사들은. 아, 그러니까 지금 다니시는 KDB가 아니고 아니었죠. 예, 그 당시. 아, 그럼 그렇습니다. 예, 예. 교육 시스템이 좀 KDB는 보험 지금 교육인데 예. 좀 그걸 왜 교육을 시키지 그랬더니 그냥 해서 얘 잘하니까 그냥 낙세해봐 네, 이러고 네. 아줌마식으로 했던 거구나. 그냥 지인 영업해갖고 그렇죠. 예, 부탁해갖고 하나 따오고 그런 식으로 좀 아, 그런 식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두 달을 허탕을 치고 야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수입이 확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입이 훔쳤으면. 많이. 예, 수입이 많이 줄었죠. 갈등이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하루에도 12번. 그러면 지인 영업을 안 한 거네 그때까지도. 그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거기에서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만나면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서 오전에 약속 잡은 사람이 막 3명, 4명 되니까 이게 자신감이 붙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그 나가면은 이제 약속 잡아서 나가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약속 잡아서 나갔죠. 근데 거기서는 안 풀렸는데 약속 잡은 그 과정에서 이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막 쫙 올라갔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야, 뭐 약속 잡히면 무조건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야 이제 벌써 계산했지. 나는 그렇죠. 예, 끝난 거다 이거. 야, 이거 끝세 게임 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나갔는데. 이분들이 그냥 뭐 보듯이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는 거예요. 얜 뭐 하러 왔나. 만나자고 약속 해놓고. 아 참. 참 그때야 참 답답했죠. 야, 만나기는 무지하게 만나는데 계약은 안 나오니 그게 더 괴롭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민이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때 본인의 실수가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땐 어떤 점이 잘못됐던 겁니까? 아니 그냥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어떤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몰랐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직업도 계속 제가 준비를 해서 어떤 대본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였고 TM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스크립터라는 게 딱 있어갖고 그거대로 쭉쭉쭉쭉쭉 읽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객들이 원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끊는 거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만나서 서로 교감을 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고 그렇죠. 서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뭐 눈빛 하나 뭐 복장부터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연기자여서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연기자 그렇죠, 예. 보고 있을 것이다, 듣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혼신의 힘으로 혼자만 하면 됐어요. 그렇죠. 그걸 평가받는데 소통을 해야 되니까 예. 쌍방향으로 리액션도 봐야 되고 질문도 하고 그렇죠. 예. 이게 안 아, 맞다. 얼마나 어려운데 이 보험 일이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TM하고 대면은 진짜 다르네요. TM 아무튼 이런 거 많이 받아보셨죠? 많이 받아봤어요. 대부분 어떠세요? 잘. 그렇죠. 그냥 너는 들어라 그러고 계속 했었잖아요. 저 재작년에 신한생명에서 TM 받고 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TM을 잘하는 거예요. 예. 가입했잖아요. 오. 진짜로요. 아, 너무 회장님께서? 예. 너무 이 여자분이 잘하는 거예요. 상해보험 가입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고수가 있어. 예. 진짜 잘하신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인사하면서. 와. 고수가 있어. 하긴 나도. 현대화재 거 하나 너무 잘해서 하나 했네. 현대화재 99,000원짜리 예. 비싼 걸로 매달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대화재. 99,000원이 비싼 거예요 TM에서. 저는 4만 원짜리만 해도 그날은 아주 그냥 월척을 낚은 거죠. 4만 원짜리도 큰 계약입니다 TM은. 저는 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많으면 3만 원짜리 이런 거 팔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면을 했는데 이 구제가 크잖아요. 우리 그렇죠. 대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급이 안 맞는 거구나. 프라이급에서 놀다 갑자기 헤비급으로 왔으니까 네. 이게 뭐 넉다운이 되는 거. 그래서 대면에서도요. 저는 100만 원짜리를요. 대면하고 한 4년 5년 차 정도에 100만 원짜리를 처음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요즘 후배들은 뭐 시작하자마자 어디서 100만 원짜리 막 200만 원짜리 보는 거 보면 놀래요. 예. 저는 2시간 PT해야 계약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중간에 고객들이 그 PT를 배운 게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배운 게 2시간짜리였거든요. 네. 그래 이걸 다 해야 계약에 나오는 줄 알고 중간에 고객님이 질문을 하면 좀 이따 하세요. 아직 PT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을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거의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한 달에 40건, 50건 이렇게 팔러 다녔죠. 그러다가 30만 원짜리 하면 또 그것도 그날 그냥 월척을 낚고 갖고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같아.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 예, 맞아요. 예, 제가 아주 단순하게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예술하고 네.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딱 감독님이나 네. 코치가 시키는 대로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되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 지금도. 지금도 예. 이렇게 뭐 저희 회사가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조금 힘들고 뭐 그런데 그만두겠다는 후배들이 많이 이렇게 네, 와요. 네. 그러면 저는 심플하게 말을 하거든요. 예. 이 여기에서 떠나는 이유가 너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냐 아니면 비전이 안 돼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네. 많이 차지하거든요. 네. 물론 비전으로 포장하는 후배들도 있지만 근데 이분들이 떠나서 그 공백기에 또 손해보는 거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주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냥 저는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네. 장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게 순수해서 단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다니다 보면 저쪽에서 얘기하면 좀 괜찮은 것 같고 옮기고 그렇죠. 막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계산해보죠. 네, 너무 계산 많이 하고 그래 여기서 뭐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네, 너무 생각이 많고 만약에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했으면 서울대 출신들이 다 그렇죠. 네, 스카이들이 다 여기 보험업계에 다 회장하셨고 종신회원하시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네. 스카이보다 드리대 출신이 많죠. 예, 우리 회장님도 굉장히 순수하시고요. 제가 첫인상이 그랬었어요. 순수하시고 아주 단순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고요. 아니, 예,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MZ 회장 중에 서울대 출신 하나 있는데 제 친구인데 걔도 최대 출신이에요. 최대요. 뭐 최대 출신이야? 최대도 비슷하죠. 예, 예술 쪽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최대 예술. 예능 쪽에 좀 비슷하세요. 예, 체능이 잘해요. 그래서 예. 누군지 알만하네요. 예. 누군지. 예. 원래 안 나오신 분. 예, 안 나오신 분. 예. 저도 이 쇼스타 학원을 좀 14...